그 자체가 혈관 덩어리예요. 네. 혈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비타민C 드시면 혈관이 좋아집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없어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동환 팀에 나오시기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황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박사님, 그 반어박이 열린 스크린에서 지금 진료하신 지가 꽤 되셨죠? 이제 뭐 3회째 넘어가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뭐 비타민C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구하시고 세계적인 권위자신데,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요로결석에 대한 걱정, 네. 그 다음에 또 신장이 나쁠 때 먹어도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비타민C가 부족한 병이 뭡니까? 괴혈병. 괴혈병에 괴혈병. 네. 그건 누가 연구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현상으로 나온 거죠. 비타민C가 부족한, 비타민C라는 물질이 발견될 때 그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출혈이에요. 출혈. 네. 출혈이라는 게 뭐예요? 혈관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관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뭐 질병이든 뭐든 혈관이 아물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 질질 흘러나오면서 거기 감염이나 돼보세요. 그러면 그걸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관이 딱 아물면서 딱 더 이상 출혈이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거죠. 네. 그게 안 되는 병이 괴혈병이에요. 괴혈병이죠.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네. 비타민C를 잘 충분한 양을 드시면요. 네.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거는 실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건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비타민C 거의 40년 가까이 거의 이제 거의 제가 접촉된 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제일 확실하게 느끼는 게 혈관이 좋아지는 효과예요. 네. 네. 제일 확실해요. 네.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요로결석하고 네. 콩팥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네, 네. 먼저 콩팥이 나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네, 콩팥 기능이 이제 나쁜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고 요로결석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콩팥은 한마디로 혈관 덩어리예요. 그렇죠. 네. 사구체 자체가. 네. 사구체라는 게 뭐예요? 혈관 덩어리. 실핏줄에 뭉치, 뭉치. 실핏줄이 네. 그냥 똘똘 왜 뭉쳐 있어요? 거기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네, 네. 필요한 건 그대로 혈관 타고 그냥 다시 심장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서 노폐물만 빼는 그 장치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거를 학생들에게 수십 년 강의를 했잖아요. 네. 콩팥 구조를 그 전자현미경으로 구조까지 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여과 장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저는 네. 학생들에게 평생 강의를 했으니까 너무 네. 잘하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혈관이 멀쩡하면 콩팥 기능이 나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콩팥 그러니까, 자체가 혈관 덩어리니까. 콩팥 자체가 네. 혈관 덩어리예요. 네. 혈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네, 맞네요. 네. 그런데 비타민C 드시면 혈관이 좋아집니다. 네, 그러네요. 혈관이 좋아집니다. 네.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콩팥 기능이 조금 뭐 BUN이나 크레아틴 같은 그런 네. 수치가 좀 정상을 넘어서신 분들에게 과연 비타민C를 먹어도 되느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드시는 것은. 드시는 거는. 왜 드시는 예. 것은 문제가 없냐면요. 또. 그러니까 주사가 아니라 먹는 그렇죠. 걸로는 아무 문제가 예. 없다.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네. 게 뭐냐면 네. 비타민C는요. 많이 드셔도 네. 흡수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드신, 뭐, 예를 10g 먹고 10g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는 그렇게 마냥 높아지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해서 콩팥에 그렇게 큰 로드를 줄 정도로 높아지지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제가 얘기한 식사 때마다 2000ml 정도 드시는 거 가지고는 콩팥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예. 오히려, 오히려. 네. 네. 콩팥을 구성하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콩팥이 좋아집니다. 그 만들어보면은 콩팥 나쁜 사람은 복용을 금지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아니, 콩팥이 나쁜 사람이 비타민C 못 먹을 정도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네, 음식 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미량, 일렉트로라이트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전해질 다 콩팥이 야, 전해질이 다 콩팥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럼 식사도 하면 안 되죠. 네. 식사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네. 비타민C 못 먹을 정도라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해가지고 제가 클리닝을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봤는데요. 정말 죄송스럽게 콩팥 기능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멀쩡한 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망가진 분들이 오세요. 근데 놀랍게도 비위의 크레아틴인 수치가 대부분이 좋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말고 주사를 썼을 때.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 거의 좋아지세요. 네. 콩팥 기능, 간 기능 다 좋아지세요. 네. 간에는 또 워낙 좋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주사의 경우는 주사제는 콩팥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콩팥 기능이 나빠진 분들은요. 네. 제가 그래서 더 자주 콩팥 기능을 검사하면서 비타민 주사를 합니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비타민 주사 시작이 30g이에요. 그렇죠. 시작 이건 30으로 시작하시죠. 먹는 거로는 이건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온도예요. 30g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보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30g부터 네. 시작하시는구나. 30g부터 네. 시작하는데 네. 30에서 50g 정도 줘가지고는 좋아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 콩팥 기능이 비우엔 크레아틴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네. 비우엔하고 크레아틴의 이 그 상태가 네. 어느 상태 이상을 지나간 경우에는 네. 좀 나빠지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상태. 예컨대 보통 그 크레아틴이 1.2 정도잖아요. 근데 네. 2.0을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네.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혈관을 튼튼하게 해줌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한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네,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1.56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떨어져요 수치가 서서히. 네, 네, 네. 비우엔도 마찬가지고. 네. 비우엔도 예를 들면 뭐 35, 36 막 이런 분들은요 네. 더 나빠져요. 근데 30 이내에 있는 분들은 서서히 좋아지십니다. 그거는 혈관이 좋아지는 결과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일단 30을 넘어서신 분들은 제가 많은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기 다니는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느냐 더 가뜩이나 지금 막 추석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이 신장내과에 갔더니 더 나빠 뭐 했느냐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꽤 높은 용량까지 맞은 다음에 그렇죠. 뭐 비타민C 한 번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콩팥 질환은 아시잖아요. 네. 콩팥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암 환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암 환자의 경우 지금 비타민C하고 내가 치료하는 거로 굉장히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콩팥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콩팥은 최악의 경우 더 나빠져서 이제 콩팥의 기능을 잃으면 투석을 하시면 됩니다. 안 죽습니다. 투석하는 개인 병원이 있을 적도 아니에요. 네, 네. 많이 근데, 하죠. 네, 많이 지금은 옛날에 솔직히 제가 그거 다닐 때는 투석 때문에 그냥 온 재산을 다 날렸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 지금 보험 돼가지고 몇 푼 안 하잖아요. 예, 예. 보험으로 몇 푼 안 내요, 본인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막 10년, 20년 투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몇백만 명이 지금 투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그것도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콩팥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라는 거고, 네. 예컨대 이제 벌써 이미 뭐, 그 이, 사후체 여과율이 뭐 30%도 안 남으신 분들이 네. 그거 어떻게 좋아지길 바랍니까? 근데 암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암 치료를 네. 해서 지금 뭐 항암 치료 다 끝나고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오신 분인데 지금 유일하게 우리 병원에서 하는 비타민C하고 면역세포 치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네, 해야죠. 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드리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콩팥이 망가지는 거에 저항이 커요. 저 이 암 환자들의 경우는 정말 케이스가 좀 특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저는 그래서 조금은 그 좀 깊은 성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